is the beginning of the upcoming MMORPG Throne and Liberty in 4K with all of the settings turned to the maximum on Epic for you to enjoy. The game has just released in Korea and many people are excited for when it will release in the West. So if you want to know what's up with Throne and Liberty and see the gameplay in action, the latest version that has just released, then this will hopefully give you the best example so you can make your mind up for yourself. If you are curious about the character creator, we have a separate video already on the channel showing all of the different options, sliders, presets, and everything. But so we don't waste your time, this video is purely the gameplay, going through the tutorial section and into the actual world and doing a couple of quests. So here's the gameplay walkthrough part 1 for Throne and Liberty. 나이가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넌 아주 특별한 별의 조각을 품고 있단다. 그 힘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하지만 그 힘을 노리는 어둠의 존재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심하거라. 부디 별 조각의 힘을 잘 다스려야 한다.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거기 누구야? 아무도 없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날의 악몽은 수년이 흐른 지금도 문이 잘 안 열리네. 좀 도와줘. 아, 너 여기 있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는데. 로티가 북부 수비대까지 물자를 수송해야 한대. 네가 로티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위험한 지역이라 좀 걱정이 되네. 내가 같이 가주고 싶지만 팔이 이래서. 네가 좀 도와줘. 아, 로티 지도 또 안 가져갔네. 하여튼 참. 로티라면 갑자기 엉뚱한 길로 가본다고 헤맬지 모르니 네가 지도 꼭 챙겨가. 너까지 지도 빼먹고 가지 마라. 자, 이제 나가면 되겠다. 뭐해? 저쪽 개. 깜빡했네. 여긴 무슨 일이야? 아, 그래. 안 그래도 깜빡해서 다시 올라가던 참이야. 고마워. 이제 빨리 가야겠네. 물자를 옮기려던 참이긴 한데 설마 베니가 말했어? 아, 걱정 말라니까. 암튼 네가 도와준다니 든든하고 좋네. 그럼 출발하자. 아키움의 포탈이 또 열리고 있나봐. 놈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위스페리온 너머로 군수물자를 전달해야 돼. 언제 전투에 휘말릴지 모르니 군수물자 관리소에서 무기를 챙겨가는 게 좋겠어. 일단 군수물자 관리소 쪽으로 가자. 코넬 아저씨가 무기 상자를 꺼내두었을 거야. 자, 가자. 계단이 부서졌으니 조심하게, 친구. 종이 울리면 재빨리 이곳으로 들어가시오. 수비대에 물자를 지원하러 가나? 혹시 모르니 자네 무기도 챙겨가게. 새 무기를 써보려면 뒤에 있는 연습용 허수아비에 시험해봐도 좋네. 결국 목숨을 지켜주는 건 무기뿐이지. 도무르, 북부 수비대에 가야 해. 문 좀 열어줘. 지원도 오면 출발할 것이니. 뭐냐? 다들 잠깐만 기다려라. 자, 가자. 과거 캡틴 다빈치가 이끄는 저항군이 아키움 군단으로부터 섬을 지켜냈지만 아직 이곳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로티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빈치 요새 밖으로 나섰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서 위스페리온으로 가보자. 아직 걸쇠는 타본 적 없지? 자,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봐. 얏! 평소보다 강력한 아키움 군단의 공격으로 망루가 무너졌다. 무너진 망루 때문에 길이 가로막혔으나 루티와 함께 갈고리와 걸쇠를 이용하여 무너진 망루를 넘어갈 수 있었다. 전에 마침 잘 왔네. 저 앞에 위스페리온으로 올라가는 도르래가 있어. 자, 어서 서두르자. 오크놈들의 포격으로 잿빛 미트란들이 생겨나고 있어. 잿빛 미트란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처치하자. 적의 움직임을 잘 보고 막아야 해. 반격할 기회가 보일 거야. 미트란을 무기로 이용하다니, 지독한 놈들. 가서 서둘러야 해. 도르래가 부서져 버렸잖아. 이러면 갈 수 없는데. 없어. 섬 반대편으로 가려면 도르래를 타고 위스페리온을 넘거나 배를 타고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 안 되겠다. 마침 비머츠 아저씨도 여기 있으니 도르래를 한번 살펴볼게. 꼭 고쳐놓을 테니 너는 다른 저항군들을 도와주고 있어. 비머츠 아저씨, 이거 고칠 수 있겠어요? 뭐, 우리 둘이면 금방 뚝딱이지. 한번 시작해볼까? 고마워요. 아, 저기 위스페리온 근처에도 폭격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포탄이 떨어진 곳에 나타난 잿빛 미트라. 어떻게 오신 거죠? 도르래가 무너졌는데. 당신 혹시 별 조각의 힘을 가지고 있나요? 위스페리온은 별을 품은 이들을 불러들인다더니 정말인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투아렌 침탈지로 가시죠. 별 조각을 가지셨으니 활공 변신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작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무척 낯이 익네요. 혹시... 아닙니다. 일단 가시죠. 적의 공격입니다. 어서 서두르죠. 뛰어내리면서 활공 변신을 하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시죠. 오늘이야말로 위스페리온의 별 조각을 카자르님께 바칠 것이다. 오늘이야말로 위치로 물러서지 말고 공격하라. 오크들의 포탑이 위스페리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별 조각과 반응. 오크들의 불꽃가루를 빼앗아 포탑에 던져주세요. 한꺼번에 많은 불꽃가루를 퍼부으면 포탑이 급속히 과열되어 폭발할 겁니다. 다들 들었나? 오크들의 불꽃가루를 빼앗아 포탑에 던져라! 가루를 모으러 가야 합니다! 놈들이 포탑을 노리고 있다!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죽여라! 놈들의 포탑을 파괴해야 한다! 불꽃가루를 빼앗아 포탑에 던져 넣어라! 이놈들이 감히! 모두 죽였으면! 어림없는 소리! 주세요. 왼쪽 눈을 공격해줘! 조각의 힘... 위험해! 선루님! 미안하구나. 얘야. 정신 차려봐. 이상하다. 크게 다친 데는 없다고 했는데. 정신이 좀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아, 다행이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지금 치료사를 불러올게. (10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아이들은 이제 아키움 군단의 거대한 오크들과 맞서 싸운다. 앞으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야, 이제 움직여도 돼? 너 지금 치료사님과 가려던 참인데? 야.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가 진짜 너 잘못했을까봐 정말... 안에 클레이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어서 들어가봐. 돈에만 안 망가졌어도 활약을 좀 하는 건데 말이야. 수고해. 이제 깨어났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몸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졌나요? 당신이 킹베르트를 쓰러뜨린 후 적은 모두 물러갔어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아, 역시 그랬군요. 그때 예배당에서 간신히 탈출했었죠.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당신의 그 힘 이대로라면 그때처럼 쫓기거나 마력이 폭주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라슬란에 마티네라는 친구가 있어요. 보라빛 팀의 폭주에 대해 연구하고 있죠. 제 생각엔 그녀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슬러 마을의 창고 관리인 넬키라면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마을이든 창고 관리인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루나 제로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활공 능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돼 캐슬러 마을까지 갈 수 있어요. 친구, 활공 능력 강화. 몸에 깃들어 있는 별 조각의 힘 덕분에 섬은 위기를 넘겼다. 이봐, 형제! 어서 와라, 뭐, 형제!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클레이 형제랑 아는 사이. 라슬란의 영주 홉스는 왕위를 찬탈한 레빌 루피우스에게 맹렬히 저항했지만 아키움 군단의 대규모 공격으로 영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하지만 캡틴 다빈치가 이끄는 신성 기사단의 도움으로 라슬란은 다시 해방되었고 이곳 캐슬러 마을에서 라슬란 저항군이 창설되었다. 아이나르의 축복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군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다만 그녀를 만나려면 정해진 암호... 뭐가 필요하신가? 필요한 게 있으신가? 그래, 아키움 녀석들. 아하, 그래. 스킬을 강하게 만들고 싶 필요한 스킬이 있으십니까? 신관님께서 보내셨군요. 암호의 뒤... 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창고관리인 멜키는 마티네의 존재를 감추며 모르는 척했다. 최근 아키움 군단으로 추측되는 수상한 외지인들이 마티네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티네를 만나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 사악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후 빛의 파편이 속삭인다는 암호를 알아냈다. 처음 뵙는 분이군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위독한 환자가 아니면 치료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급한 게 아니면 다음에 다시 와줄래요? 그랬군요. 클레이가 당신을 저에게 보낸 건 아마 제 연구 때문일 거예요. 사실 저희 언니도 당신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들고 있는 마력 폭주 진정제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디 보자. 아, 조금 전 실험에서 재료를 다 써버리고 말았네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금빛 토밀 농장의 금빛 약재방에 가면 랜시드라는 분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랜시드만 구해오시면 마력 폭주 진정제를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순간 이동석은 사용할 줄 아시죠? 잘 모르신다면 신관 그레이스에게 물어보세요. 재료를 구해서 돌아올 때 사용하시면 편할 거예요. 캐슬러 의료원은 아키움 군단이 마티네를 찾고 있다는 소문에 얼마 전부터 문을 닫았다. 의료원의 치료사로 일했던 마티네가 그곳을 떠난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쥐죽은 듯 숨어 지내는 중에도 보랏빛 힘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언니를 위해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 라슬란의 영주 홉스는 왕위를 찬탈한 레빌 루피우스에게 맹렬히 저항했지만 아키움 군단의 대규모 공격으로 영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하지만 캡틴 다빈치가 이끄는 신성 기사단의 도움으로 라슬란은 다시 해방되었고 이곳 캐슬러 마을에서 라슬란 저항군이 창설되었다. 라슬란에서 가장 풍요로운 곡창지대인 이곳은 저주받은 비가 내린 이후 비대해진 몸집의 해충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민간 마법사들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민간 마법사들의 어설픈 마법은 부작용만 낳았다. 아이나르 신관 그레이스는 순간 이동석을 베누룩스 마법의 위대한 집약체라고 소개한다. 본래의 순간이동은 소수의 마법사만 있을 수 있는 희귀한 기술이었으나 마법사 클레이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식을 완성해 순간이동석으로 만든 것이다. 순간이 지도를 열고 푸른 빛으로 한번 손을 올려 도식이 활성화된 순간 이동석은 푸른색으로 빛난다. 지도를 열고 활성화된 순간 이동석을 선택하면 순식간에 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어떻게 랜시드 지금 안 됩니다. 난폭한 케어크로의 그것들을 갖고 저에게 오시. 금빛 호밀농장에 위치한 약재방에는 언제나 우울한 표정의 제자 올리버 틸러가 있다. 올리버는 긴 시간 약재상의 제자로 지냈으나 아직까지 스승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농장 사람들은 모든 약재를 외우는 뛰어난 제자가 괴팍한 스승을 만나 고생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난폭한 케어크로의 부식. 아, 한 가지. 이곳 금빛 호밀농장은 굉장한 스승님께서 뒤늦게 식량이 아닌 걸 알았는지. 렌시드 분말의 주된 재료는 금빛 호밀농장의 케어크로와 해충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마력을 제어하는 케어크로의 부식된 심장, 마력의 독성을 조절하는 말벌의 독침, 강장 효과가 있는 풍뎅이에 오염된 뿌리, 바로 그것이다. 모두 독성이 강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재료이다. 아유, 이놈의 말벌들. 아유, 이놈의 말. 아이고, 언제처럼 모험가분 벌집들.